이번에 5집이죠. 에너지 앨범 5집이고 캐롤 앨범 2장까지 하면 8장, 콘서트 앨범 하면 9장, 중국 앨범 하면 10장, 대만 앨범 하면 11장. 한 11장 정도 녹음할 때 뭐 정전이 됐고 귀신을 봤다, 그건 그 사람이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거야.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거기 나오면서 계속 나 물려서 들어가는 거야? 이제 다음 파트는 여기지. 아, 여기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 브릿지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구나. 오케이, 그만인 줄 알았어. 난 너를 사랑해 미친 아무 때지만 미. 어, 어떤 강한 톤이었어 원래는? 아니, 원래 더 웃겨요. 미안해 너를 사랑해 미친 아무 때지만 미안해 오와 미안해 오와 왜냐면 미안해 몸이 좀 아파가지고 미안해 오와 소리가 안 나와. 완전 몸이 안 좋네. 미안해 작곡가가 자꾸 예전보다 실력이 퇴보된다는 말을 해가지고 요즘 많이 속상해요. 근데 안 되면요 한 몇백 번은 불러요. 최소한.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곡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려요. 진짜로. 자, 그럼 첫 번째 1위부터 만나볼까요? 네, 식용유입니다. 어, 갑성해라. 내가 하는 음악 듣는데 내일 손식영 씨가 1위 후보예요. 지금 저번 주에도 1위 후보였는데 저번 주에는 안 됐거든요.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뭐 우린 제법 잘 어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법자를 뺐으면 한 번에 1위를 하지 않았을까. 우린 잘 어울려요. 이거 오 이거 상당히 빠고는데 우린 제법 약간 미흡하다는 얘기죠. 제법. 그렇죠. 예? 참 성격만 좋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? 그러니까. 네? 성격 좋고 좀 겸손하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이 사람이 노래 잘해요 노래를. 겸손하지가 못해요. 키만 몰뚱히 커가지고. 사랑해.